중요한 건 껍질이지 마. 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어, 비웃네요? 누구누구 비웃었죠? 누구누구 비웃었지래. 점심 매출이야. 아! 근데 또 남편 입이 오냐? 괜찮네. 왜 물어본 거야? 입이 아프네. 입이 아파. 더 얘기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 안녕하세요. 영화 스위치에서 탑스타 박강 역할을 맡은 권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친구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예. 바지부터 입자. 네, 안녕하세요. 박강의 첫사랑 역할을 맡은 이민정입니다.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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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뭔지 아세요? 뭐야? 스자랄? 다 모르죠? 예. 일단 2023으로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손버릇? 수연의 손버릇. 미루지 않는 습관? 운동에 있어서? 아,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하려 계획을 항상 하는데 아, 내일 갈까? 뭐 이렇게 조금씩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1년이 지나가셨죠? 네, 10년이 지났습니다. 작품 3개 한 다음에 어떻게 가냐? 아, 그럼 미루는 습관? 거꾸로 붙이면 돼. 이런 거에서 성격이 나오는 거야. 나는 똑바로 붙이시던데. 그러니까. 그다음 권상우 배우. 해피. 전 딸이랑 영상 통화할 때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네. 주로 어떤 대화를? 분위기는 아빠는 되게 통화하고 싶은데 얘는 되게 귀찮아하는 그런 분위기죠. 아이패드 할 때 아빠도 난 쳐다보고 아이패드 보고 있고 가끔 이렇게 쳐다보고. 영상 통화 누가 먼저 끊어요? 걔가 끊죠. 저만 그런 줄 알고. 그러네.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시옷, 이응, 치옷은 뭐야? 그러시겠습니까? 네. 아, 힘들다. 예, 스위치의 이제 초성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 한 시간 안에 맞추는군요. 우리 세 걸렸는데? 둘에 걸렸는데? 다섯 분에 걸린 게 이준이에요. 그럼 뭐 애기들 건가 보다. 어떻게? 힌트를 원하시나요? 망했어. 나 고해지옥. 오정색 것 같아. 본인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난 저는 생각났어요. 뭐야? 난 생각났어. 천만 영화 애들 영화 중에. 야, 천만 영화 몇 편 안 되는데. 가족 영화. 가족 영화. 만약에 못 맞추시면 다음 배우님으로 저희가 좀. 가족 영화 천만 네가 주인공 붙인다. 그렇죠? 아. 어? 앞에서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죠? 아니. 아! 그... 약간 무서운 영화. 뭐예요? 제목 궁금해. 극한 직업? 정답이에요. 네. 어, 뒤에 또 있는데 사실 붙이셔가지고. 아, 그쵸? 다음에 한번 또 잠깐만요.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를 너무... 우리를 너무 수준을 높게 생각한 것 같아. 다음입니다. 이민정 배우님과 관련 있습니다. 나랑 관련 있다고요? 아! 뭐 놀자? 꽃보다 남자. 아, 그러네. 야, 이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맞춘다고? 나는 까불다 놀자라고 하려고 했어. 까불다 놀자. 까불다 놀자. 핵심 요약? 땡! 너 지금 찍고 있는 건 헷갈리지? 1월 4일 웃음 감동. 1월 4일 웃음 감동. 이거보다 뭔가 더 잘할 수 있다 하시면 제가 스티커 붙여드릴게요. 2023년 1월 4일 온 가족이 웃고 웃을 수 있는 새해 영화가 찾아옵니다. 스위치! 네, 핵심 요약 1월 4일 웃음 감동. 핵심 요약 1월 4일 웃음 감동. 이건 투표로 감동. 하자. 손 들어주세요. 이민정 배우님. 분위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명이나 있어요. 자, 오정세 배우님. 괜찮아. 근데 손을 드시는 분이요. 그럼 또 나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좋아요. 네.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똑바로 붙여줘. 나 저 똑바로 거 좋아해요. 아, 됐다. 이모지? 이모지. 이제 이모지는 뭐지? 만약에 뭐지? 이모지? 뭐야? 아우, 시원시원하다. 시원시원하네. 아우. 다 할 것 같아. 일단은 우리 영화에는 웃음과
감동이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선물 같은 영화다. 사랑이 넘치는 영화다. 100만부터 시작한다. 100점이다. 네. 최애. 저는 오늘 영화를 보면서 희한하게 남자 두 분이 있는 목욕탕 씬이 최애 씬. 아니 이제 가볼 수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아니 민정 씨만 온다면 다 환영할 거예요. 못 뺏어오나요? 아, 뺏으신가요? 아, 그럼요. 아, 뺏어. 락승벽 장난 아니네. 권상우 배우님이 딸이랑 대화를 하는데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 잘 안 본 거야? 아빠 무슨 일 있어? 근데 아니 하는데 너무 이게 뭐 또 훅 오더라고요 저는. 저는 자더라고요. 오늘 오늘 저도 영화 봤는데 너무 금세 시간이 가가지고 잤으니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다 재밌게 봐가지고 저는 그래서 못 뺏은 걸로. 원래 주인 신이민정님. 오예. 온앤오프? 우선 표정이 다른 것 같아요. 일상 생활에서는 좀 귀신보다 더 무서운 표정이 좀 있는 것 같고 일할 때는 굉장히 착해 보이려고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왜 무서운 표정을 많이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두 아들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무서운 표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답니다. 엄마들은 다 무서워. 귀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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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하면 하겠는데. 이쪽으로 가줄까? 유행? 유행? 전매추. 네, 제일 쉽죠. 그냥 맞춰버릴까요? 아니면 좀 재밌게 할까요? 왜냐면 뒤에 더 어려운 문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양보하겠습니다. 전매추. 전매추 뭐야? 점점 매력 추가. 와, 제일 쉬운 건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점점 매섭게 춥다. 점심 매출이야. 아! 점심 메뉴 추천! 아 맞다 이거 듣고도 까먹었어. 맞네. 웃고 웃었다 안 웃었다 웃었다. 웃긴데 안 웃기다. 아 무슨 말이야 그게? 아 웃긴데 안 웃기다? 웃긴데 안 웃기다. 분조카? 첫 번째 기자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좋다 캬. 분위기 좋은 카페. 와. 오 놀랬어. 그러면 이게 마지막 문제 맞추신 분께 저희가 스티커 붙이겠습니다. 중간에 꺾이지 마. 비슷해요. 중간에 꺾지 마. 저 여기 힌트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마. 비슷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오. 와 대박. 어떻게 그걸 알지? 그러니까. 저런 걸 진짜 쓰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은 이번 월드컵에서 때문에. 그걸 진짜로 줄여 쓴다고요? 온라인상에서. 아. 선택해 주세요. 만약에. 저 이민정 씨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일주일만. 힘들 텐데. 아들 둘을 키워보고 싶어서? 아니 뭐 이쁜 여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유명한 여자로. 근데 또 남편 이병헌이야? 괜찮네. 저는 15년 전에 저로 살고 싶어요. 이유가? 편했죠. 정신아 너도 해봐. 이거 못 이길 것 같아. 편했죠. 네. 찰칵. 버전인가요? 여기 탑스타 버전. 저 뒤에 탑스타 버전. 아 뒤에를 찍었어. 매니저 버전. 둘이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얘가 더 난데요. 탑스타 버전. 어 비웃네요. 누구 비웃었죠? 누구 비웃었지래. 그리고 이거는 메이저. 타고 나왔어? 어. 준비성. 어 준비했네. 따뜻한 톤. 민정 씨랑 찍으면 우리 그냥 메이저 버전 되는 것 같아. 네. 갑자기 계속 찍고 있어. 이거를 찍고 그리고 현실 안에 버전. 차가운 톤으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보다 무섭게. 이민정 배우님이 또 가장 잘하시는 거. 점을 묻혀도 안 되고. 에이, 우리 사진빨이 안 받아가지고. 오 예. 오늘의 승자는 이제 이민정 배우님이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이렇게 해드릴까요? 네 여러분, 2023년도 첫 번째로 개봉한 한국 영화입니다. 정말 웃음도 있고 감동도 있는 우리 영화 스위치 많이 관람해 주시고요. 보시고 많이 행복해 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뭉클하고 재미있는 영화 스위치 1월 4일에 개봉합니다. 네, 극장에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2023년 새해를 여는 스위치 모든 가족분들 다 함께 극장으로 오셔서 마음 따뜻해져서 집에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어머! 주머니에? 어머! 차가 들어있네? 차키. 너무 귀엽다. 귀엽다, 이거. 차키. 자, 잠깐만, 색깔 예쁜 걸. 그래도 남자분들이니까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 먼저 보자. 내 거 두 개야? 뭐지?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차키가 네. 들어있네요. 네. 잘 타겠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를 위해서 카메라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걸어왔습니다. 네이버가 혹시 돈이 많네. 차가 네. 주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와 진짜 이거 나 진짜 몰랐어. 중요한 건 중간에 꺾이지 않는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아직도 몰라.